자, 사회 복통의 차량을 시작합니다. 볼까요? 과학상 특허인지, 그렇죠? 특허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익 관련성, 그리고 설권성을 찾는 게 핵심이라고 했죠. 사안에서 보니까 새로운 권리를 창설해 준다. 그리고 1조 목적을, 조문을 통해서 공익 관련성이 크다는 것도 언급해 주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결국 득점 포인트는 뭐냐면, 특허로 본다면, 이때의 영업상 이익은 법률상 보호 이익으로서, 즉, 도선법에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다. 이걸 쓰는 게 핵심이겠죠, 결국은. 취소한 적법률은 이렇게 쓰기도 하고, 뒤에서 포섭해도 된다고 했어요.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과 법률의 범위, 여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동그라미보다는 보통 반가로를 많이 쓰죠. 상관없어요. 동그라미 쓰는 교수님 책도 있으니까. 제3자의 원고적격, 경업자 관계인지, 뭐 이거 써주는 건 좋네요. 동종 영업으로서 서로 영업권이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경업자가 되는 거죠. 처분의 근거밖에 과당 경쟁이나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취지가 있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존 업자의 영업상익은 법률이 보호하는 법률상의 이익이다, 이런 말이죠. 따라서 신규 허가 등에 의해서 자신의 영업권이 침해되면 법률상 이익 침해가 되니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이런 말입니다. 협의의 수혜. 지금 제가 보는 것처럼 일반론은 그렇게 막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어디에 해당되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나 이거를 좀 잘못 쓰신 분들이 있는데, 1차 처분이 2차 처분이 나오면요, 보통은 변경 처분에서 당초 처분이 소멸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소멸하고 남은 부분이 있다든가, 또는 이런 경우에도 회부타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든가, 이러면 다툴 소익이 있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 쭉 보고, 변경 처분 시 종전 처분의 효력, 뭐 이런 목차도 참신해 보이네요.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걸로 보기는 힘들고, 정원, 물론 누군가는 인원이 바뀌면 이건 본질적이야. 근데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기계적으로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고 있으면 소극적 변경. 아예 내용 자체가 바뀌었어. 그러면 적극적 변경.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원이 500몇 명에서 다시 390몇 명으로 줄었다. 정원 안에서만 움직였잖아요. 그럼 소극적 변경으로 봐야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특히 2차 변경 처분을 다툴 소익이 있느냐? 소극적 변경에 불과해서 새로운 불이익이 없다. 게다가 원고에게 유리하다. 왜? 경업자에게 불리해서 원고에게는 유리하다면 유리한 처분을 다툴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면 1차 처분이 2차 처분으로 변경되고 남은 부분에 관해서도 여전히 뭐 배수량 이런 것들은 되게 큰 선박이니까 뭐 다툴 수는 있는 거죠. 기속력 일반론 쓰고, 그리고 기속력에 따라서 위법한 결과 제거 조치 의무에 따라서 운행 중단 조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 판례 보면 특허인지 의 사안의 경우, 그렇죠. 이제 특허인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의의도 잘안 쓰고 곧바로 포섭하기도 해요. 특허로 본다면 영업상 이익이 도선법이 보호하는 법률상 이익이다. 이걸 써주면 좋겠네요. 목차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아주 좋잖아요. 12조문. 법률상 이익이나 법률의 범위, 제3자 소송 쓸 때는 이 부분은 최대한 줄여주는 게 좋겠고, 오히려 어디 부분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규인 도소법 제몇조에 따른 블러블러 이런 내용을 적어줘야 된다고요. 특히나 구체적 기본권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경업자 관계에서는 적어도 경쟁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경쟁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면 원고적이 인정된다,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왜? 구체적 기본권은 포함된다는 견해로 갔다면. 그리고 사안은 처분의 근거법규에 있으니까 근거법규를 언급하는 게 필요하겠어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에게 이런 처분의 근거법규인 도소법이 보호하는 법률상 이익이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되는지, 아니면 적어도 경쟁의 자유가 침해되는지 문제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도 있겠죠.
경험자 소송.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특허라면 영업상 이익이 법률상 이익이기 때문에 이런 영업상 이익 침해를 이유로 침해 우려를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또한 구체적 기본권인 경쟁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도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왜냐면 구체적 기본권까지 포함된다고 위에서 논의했다면 밑에 포섭에서 어딘가에서 언급해 주는 게 좋긴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첫 번째, 세 가지 포인트가 있네요. 종래의 논의처럼 첫 번째는 종래의 논의처럼 특허임으로 영업상이익은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이라는 거죠. 영업권은 법률상 이익이 된다. 따라서 이런 법률상 이익 침해를 이유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두 번째, 최근의 논의처럼 도선법에서 과당 경쟁 방지 취지를 찾는 게 핵심이죠. 일조에서 찾지 마시고 수요 공급, 뭐 영업 시간, 허가 구역 지정 이런 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판례가 언급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헌법 15조의 구체적 기본권의 파생 기본권인 구체적 기본권인 경쟁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인정 가능하다 이렇게도 쓸수 있겠네요. 풍부하게 쓴다면 세 가지 논의를 다 간단간단하게 예를 위주로 검토를 해 주시되 예와 예도 언급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최근 판례에 따라서 과당 경쟁 취지를 찾아서 영업상이익이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이다. 이렇게 써주면서 뿐만 아니라 종래의 논의에 따르더라도 기준업자는 특허 영업으로서 그 영업권이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이므로 이런 영업상이익 침해를 이유로 또는 구체적 기본권의 경쟁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런 답안지를 쓰면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활용하는 거에서 아무래도 추가 배점을 받을 수 있겠네요. 변경 처분의 경우소의 대상은 뭐냐? 그렇죠. 학살 판례 논의에 써줬고 최근 판례 글씨 괜찮네요. 판례 태도가 타당하다고 본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포섭을 굉장히 꼼꼼하게 하려고 하는 거 있죠? 특히 설문 내용 같은 거 써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빠지면 안 돼요. 이런 데에서 답안지 레벨이 결정되는 거예요. 일반론 잔뜩 쓰고 포섭이 없으면 굉장히 아쉬운 답안지로 느껴져요. 피고 주장의 타당성. 협의 수익이 문제되고, 소급자 변경임으로. 특히 최근 판례 있잖아요. 최근 판례도 언급해 줄수 있어야 돼요. 특히 이 부분이죠. 경쟁자에게 불리하고 보통 이제 상대방 경업자에게 불리하고 사안에 지금 원고에게 유리한 경우 뭐 이런 경우죠. 뭐 대상자는 조금 다르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기속용, 기속용 일반론을 쓰고 여기는 지금 포섭을 상당히 지금 풍부하게 쓰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돋보이네요. 이렇게 포섭을 풍부하게 써야 돼요. 무조건 실제 채점한다면 좀더 읽어보면서 내용이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면 이런 포섭한 부분에 관해서 더 점수를 줄것 같아요. 판결의 형성력. 자. 그렇죠. 거부 처분이 아니라면 뭐 재처분은 뭐가 문제되지 않겠죠. 반복 금지어 원상 회복효로서 위법한 결과 제거 조치 의무가 문제가 될 겁니다. 판례 키워드로 좀 써주는 게 좋아요. 판례는 위법한 결과 제거 조치 의무. 위법한 결과 제거 조치 의무인데 결국 위법한 결과를 제거함으로써 원상 회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쓰는 이 용어가 좀더 맞긴 하지만 판례는 구체적인 의무는 유법한 결과를 제거해서 원상회복시킬 의무가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굉장히 막 이것저것 다 썼는데 뭐 괜찮습니다. 종합적인 사고력을 보여주는 답안지는 항상 추가 배점을 받기 마련입니다. 특허인지 재량인지 법적 성질 특허 재량 간단하게 이렇게 결론만 어떤 분들은 특허인지 하고 그냥 결론만 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법적 성질을 질문할 때 10점짜리로도 물어보지만 사례에서 쓸 때는 보통 5점 정도로 쓸수 있게도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조문 언급한 거 아주 좋아요. 조문 꼭 써주려고 노력하세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한다. 이런 키워드. 영업구역, 시간. 이게 이제 나중에 과당 경쟁으로 가죠. 재량으로 본다. 자, 득점 포인트를 앞에서 다 언급했는데요. 어우, 타악설에 대한 비판까지 많이 썼는데, 법률상 이게 일반론을 많이 쓰는 필요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처분의 근거받기 위한 개별적 직접적, 특히 직접적 법률상 이익침해가 문제된다는 점을 밝혀주는 게더 좋겠네요. 좋아요. 뭐 이런 포섭하는 부분을 유념해서 보게 되는 거죠. 조문 언급도 그렇고. 과당 경쟁 방지 취지 찾는 게 핵심이에요. 자, 협의 소익이 없는 경우. 없는 경우를 쓰고 나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써야 되는 거죠. 변경 처분이 나오면 처분이 소멸하는 것이 주로 문제가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게 다만 이런 경우에도 12조 제2문에 회부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소익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건데 사안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건지 여기는 써놨네요. 소멸, 원상회복이 불가하더라도 사안은 지금 변경 처분을 소멸했는지가 문제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시간이 좀 없었던 것 같고 시간 내 쓰는 것은 암기가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암기가 돼야 여러분이 포섭을 풍부하게 쓸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암기는 잘안 되기 때문에 암기 안 되는 건 계속 눈에 스치듯이 봐야 돼요. 지금 전반적으로 답안점을 줬습니다. 근데 득점 포인트 있잖아요. 첫 주변에서 어느 부분이 득점 포인트일까? 그리고 기속력에서는 부수쟁점 찾는 법적 성질의 부분 좀 압축하고 내용에서는 30조의 제처분으로 문제된다는 거. 그리고 범위에서는 법령 개정이 있었으므로 처분 시 이후 판결 시 이전에 법령 개정이 있었으므로 기속력의 시적 범위가 문제되는 사안이다.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잡아주세요. 답안지에서. 자, 그런 부분만 보강한다면 지금 포섭은 상당히 잘하고 있네요. 이런 것들을 자꾸 흉내내야 돼요. 벤치마킹해서 내 답안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것으로 복통이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